라이브를 켰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근데 지금 어머, 갑작스럽게 켜가지고 라이브가 좀 시간이 괜찮으실지 모르겠네. 지금 다들 평일, 지금 평일이죠? 화요일. 화요일 셋이라서 엄청 바쁘신 시간대이긴 한데 지금 여유 있는 다이브 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가을홍님 오셨다. 다이브 진짜 보고 싶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안녕. 지금 완전 들어오 계신다. 제가 다이브가 오면 할 얘기가 있거든요. 좀더 들어오시면 시작할게요. 아키짱. 하이. 아이타카타요. 지난 3,000분 정도 들어오셨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 있었던 일, 제가 오늘 점심에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부모님을 뵈가지고 같이 점심 먹으려고 이제 데리러 오셔서 중식을 먹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냠냠냠 같이 먹고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려고 이제 딱 가려는데 아빠가 내비를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카페로 찍으신 줄 알았는데 저희 그 숙소 근처로 그냥 거기를 찍으셨더라고요, 숙소를. 그래서 아니, 왜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는데 숙소를 찍으셨지라는 생각을 해서 아빠가 이제 길을 헤맨 거죠? 그래서 왜 카페로 안 찍고 걸로 찍었어? 이랬는데 뭐갈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다시 찍고 카페로 가자. 이래서 제가 이제 찾아서 보여줘서 찍으려는데 내비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는지 고장이 났는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아니 어떡하지? 이러다가 아 그러면은 제가 네이버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내비를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도 막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제 제 핸드폰을 이렇게 딱 하려는데 아빠가 이제 가고 있었어요. 제 핸드폰 보면서 하면서 가다가 이제 또 길을 이제 여러 길이 있었는데 헷갈리셨는지 일로 안 가고 또 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니 아빠도 운전 몇년 차인데 지금 왜 이것도 헷갈리냐고 막 뭐라 했죠. 그랬는데 아빠가 아 이게 아니었네 하면서 갑자기 또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운전 잘하는 거 맞지? 이러면서 엄마랑 같이 옆에서 계속 놀리면서 아빠 이렇게 카페를 어찌저찌 잘 찾아갔습니다.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차 마시면서 되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재밌게 보내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엄청 좋아요. 웃기죠, 다이브. 내 손가락 보인다. 댓글 읽으려고 했는데 민초파냐고요? 저 민초 안 좋아해요. 우리 멤버들 민초 좋아하는데 심지어 유진이도 반민초였다가 민초로 바뀌고 근데 저는 아직은 안 좋아해서 그거 먹었어요 오늘. 수박 주스. 제가 평소에도 수박 주스 진짜 좋아한다고 막그 태국 갔을 때도 땡모반 마신다고 이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먹어요, 한국에서도. 수박 주스 너무 맛있어. 헉, 나 수박 주스 싫어하는데. 싫어할 수 있죠.
각자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니까. 언니 볼콕. 아,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또 콘서트 팬콘을 잘 끝내고 이제 필리핀이래. 그 스페인도 갔다 왔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겠다. 그 저희 그거 보셨죠? 저희 포토북 뜬 거. 그게 저희가 정말 정말 예쁜 후아인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앞에 바다도 있고 막 안에 수영장 풀도 있고 막 진짜 무슨 초록초록한 그 나무들 막 풀들도 너무 많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더웠거든요, 날씨는. 근데 뭔가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힐링이 돼서 되게 재밌었어요, 찍는 내내. 그 옷도 너무 너무 예뻤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어서. 또 저는 그 오프숄더를 자주 입는데 또 그런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직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거 그 해변에서 찍은 거 뭔지 아세요? 저 밤묶음하고 그거 진짜 좋아요. 그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다이브분들 포토북 진짜 찍으면서 저희끼리도 아 이거 다이브가 진짜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포토북 찍고 스페인 갔을 때는 되게 날씨가 진짜 햇볕이 막 내리쬐는데 하나도 안 습해요, 스페인은.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지 않은 더움이어서 잘 즐기다 왔어요. 그래서인지 근데 제가 이서랑 같이 언니 나좀탄거 같은데? 이러면서 이서가 진짜요? 언니 저도 막탄거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실제로 선크림을 진짜 꼼꼼하게 발랐는데도 이게 햇볕이 뜨거워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스페인 가서 그 제가 볼뽀랑 막그 새우플레타랑 엄청 유명한 그 뭐지? 되게 볶음밥 같이 생긴 거? 스페인에 검색해 볼게요. 그거 맛있었는데. 스페인 음식. 자. 파에야! 파에야. 파에야 진짜 맛있었어요. 뭔가 새우가 들어있는 건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초코 추러스. 진짜 감동인 게그 초코가 이게 퐁듀처럼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는데 엄청 포장을 했거든요. 근데 엄청 따뜻한 거예요. 이런 컵에 담아주시는데 그래서 막 따끈따끈한 이 초콜릿 퐁듀에다가 추러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박. 그래서 멤버들끼리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하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되게 광장이 많거든요, 스페인에. 그래서 광장들 다 둘러보면서 멤버들끼리 서로 사진 많이 찍어주고 막그 가이드 선생님이랑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되게 진짜 잘 즐기다 왔어요. 너무 제가 또 스페인 처음이거든요. 멤버들 다 처음이래요, 스페인. 그래서 되게 진짜 좋았나 봐요, 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는 걸 보면.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노을 보는 것도 진짜 예뻤는데. 한국보다 더워? 한국보다. 아, 근데 저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뭔가 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체감이 한국이 더 더워요. 거기는 이제 햇볕만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그 선크림 필수예요.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필수. 그래서 거기서
쇼핑도 많이 하고 되게 잘 돌아다니다 왔어요. 오늘 그래서 목걸이를 원래 하고 나오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금방 바로 나오느라 제가 목이 좀 허전하다. 다이브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바쁘죠? 지금 3시 반? 엄청 바쁠 때일 것 같아. 자기 대 안자기. 자기.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근데 요즘 연습할 때 너무 재밌어요. 멤버들이랑 하루도 빠짐없이 되게 웃으면서 연습하고 서로 막 놀리고 장난치고 진짜 웃겨요. 오, 저 라이브 하는 거 보고 기뻐서 왔다고. 라이브 자주 켜줘. 자주 올게요. 지금 다이브가 너무 보고 싶어요. 다이브도 저희 너무 보고 싶으실 텐데. 더운데도 열심히 하는 거 멋져. 감동. 진짜 다들 더운데, 더운 날씨에 진짜 고생하고 계시네. 빨리 가을 왔으면 좋겠다. 그쵸, 다이브도 가을 왔으면 좋겠죠. 아, 그래. 그 얘기 안 했네. 제가 코난 보고 왔잖아요. 제가 코난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레슨이랑 레슨 사이에 시간이 비어서 그 사이 예약을 하고, 아, 예매를 하고 이제 가서 봤는데. 사실 너무 졸린 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지루해서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잠을 좀덜 잤나? 그래서 보는데 아, 나 진짜 너무 집중하고 싶은데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살짝 이렇게 됐다가 막 갑자기 흥미진진하게 시작을 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딱눈 떠가지고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끝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지금 고민인 게 제가 자막으로 봤거든요. 근데 더빙으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국 성우분들의 목소리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또 봐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피규어도 사고 거기서 이제 이번 극장판의 거의 주인공인 하이바라도 뽑고 그래서 진짜 행복했어요. 그 되게 코난 보면 그 박사님 뭐라 해야 되지? 박사님의 추리쇼? 아니 추리쇼가 아니지. 그거 뭐지? 아재 개그 추리? 그 뭐라 하죠? 어린이 탐정단한테 내는 퀴즈. 아 퀴즈. 퀴즈 내시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너무 졸려. 그게 진짜 매 극장판마다 있는 뭔가 관례 같은 건데 그때 살짝 졸았어요. 그거 웃기죠. 다이브도 공감하고 있어. 아, 어제 저희 비하인드 떴잖아요. 봤거든요. 마닐라 공연. 마닐라 거기서 그 무슨 책 읽었냐면 그거 읽을걸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가면 산장 그거 되게 재밌어요. 뭔가 내용이 안 잔인하거든요. 근데 되게 스릴 있고 마지막에 아니야 너무 슬픈가?
뭔가 어쨌든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저는 책도 스포당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유진이도 그 책을 읽고 있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유진이 책 있네 하고서 이제 비행기에서도 옆자리에 자주 타거든요. 유진이가. 근데 뭐 있나 이렇게 봤는데 농나무의 파수꾼 그것도 읽고 있었는데 되게 유진이가 언니 이거 봤어요? 근데 재밌어서 추천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도 봐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기뻐요. 유진이가 책을 좋아해서 너무 좋아. 환야랑 백야 뭐죠? 백야 여행? 추천해 주셨어. 영화관에서 완전 무장화 같죠? 모자 이렇게 일로 쓰고 마스크 딱 쓰고. 근데 이제 볼 때는 벗었긴 했는데. 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영화 보고 나와서 피규어 사러 갔는데 이제 그 피규어 매장에 저희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약간 IM 키치도 아니고 웨이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웨이브가 나오지? 그래서 엄청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헐. 뭔가 운명인가 생각했어. 갑자기 WAVE 하면서 그래서 뭔가 사는데 뭔가 눈치 보이고 막.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저희 노래가 나와서. 윙크? 윙크? 이쪽 눈. 해외 그 팬콘 투어 하는 동안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막 허거도 먹고 팟타이 막 크랩 진짜 이것저것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많은 다이브 분들도 만나고. 좋아하는 동물? 전 동물 다 귀여워서 다 좋은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고양이랑 강아지. 고양이랑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털 알레르기. 근데 저는 진짜로 그런 건 너무 좋아요. 영상 보는 거. 막그 강아지 털 깎는 영상 진짜 힐링 되거든요. 막 강아지들이 털 깎다 보면 막 졸려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깍깍 이렇게 하다가 막 이런다요? 와막 눈이 막 눕기도 해요. 그러면 진짜 진짜 천사다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면 이제 강영욱 훈련사님께서 하시는 영상 보면서 되게 재밌어요. 좋아하는 음식? 요즘. 근데 요즘엔 좀 더우니까 냉면 이런 게좀 좋긴 하다요. 냉면, 냉모밀 이런 거. 근데 제가 콩국수는 잘안 먹어가지고 딱 여름 하면 생각나는 음식. 물냉파야? 저는 굳이 뽑자면 비냉파예요. 비냉에도 그거 나오지 않나? 육수? 보라트 해줘.
비행 인정, 인정이죠, 솔직히. 물냉에 살얼음? 맛있겠다. 살얼음 너무 좋아요, 살얼음.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요즘은 약간 아, 다 너무 맛있는데 딸기? 딸기? 근데 요즘은 또 복숭아가 제철이잖아요, 여름에. 복숭아 너무 맛있어. 제가 옛날에 공유했었는데 그릭 요거트인데 약간 진짜 꾸덕한 거 말고 좀 묽은 그릭 요거트 있잖아요, 무설탕. 그거에다가 이제 물복숭아를 잘라서 넣고 위에 꿀몇 바퀴 둘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그 조합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물복장이에요. 전 떡볶은 안 먹어요. 근데 또 마침 스페인에서 산그 납작복숭아가 엄청 물렁물렁해가지고 진짜 행복했어. 유진이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유진이가 알려줬거든요, 납작복숭아에 대해. 딸기 좋아해? 딸기 완전 좋아요. 저 한때 최애 과일 딸기였는데. 학원인데 몰펀 중이에요. 몰펀 중이에요?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앞머리 만들기? 앞머리 만들기? 앞머리? 저 아직까지는 근데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만들고 싶어질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럼 저는 그 학생 때는 내 앞머리 있는 걸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하고 다녔을 때가 있는데 앞머리 좋죠. 전 애들 앞머리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앞머리 있으면 약간 귀여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앞머리 하면 너무 귀여워요. 유진이도 약간 앞머리 이렇게 자르면은 되게 귀엽다. 유진이랑 반대네? 왜요? 유진이는 이제 앞머리 없애고 싶대요? 요즘 근데 이서가 완전 앞머리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과연 다음 앞머리는 누가 될지. 가을이도 앞머리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런가? 그런가? 솔깃. 댓글을 읽고 있어요, 지금. 5살 이서 대 5명 이서. 5살 이서 뭔가 귀여울 것 같아. 전 5살 이서로 할래요. 옛날에 저희 그 원투쓰리 아이브에서 서로 과거 사진 찍어줬던 거 기억나세요, 다이브? 그 편에서 이서 그 사진 보는데 엄청 귀여웠거든요. 근데 5살 이서 더 귀여울 것 같아. 5살 레이는 어때? 레이? 레이도 완전 귀여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레이 의외로 약간 활발하려나? 아니야, 레이 조용했을 것 같다. 레이 그거 있잖아, 그 감자튀김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거 진짜 귀여운데.
V해줘. 근데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더워요, 오늘. 밖에 엄청 진짜 더워. 근데 이 희사 거꾸로가 요즘 유행인가? 유행이에요, 요즘? 댓글이 엄청 많이 보인다. 건강 조심해야 돼요. 다이브도 아프지 마요.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이럴 때 에어컨 좀 온도 높여가지고 그래야 감기 안 걸려요. 가을언니 13년생이랑 친구 가능해? 잠깐만. 13년생이랑 9살 차이. 지금 몇 살이시죠, 그러면? 와, 잠깐만. 지금 13살? 13살? 오, 완전 근데 가능하실 거. 아, 이게 가능하시네. 아, 너무 당황했나? 아, 13살. 다 친구지. 가끔 그 팬사인회 할때 초등학생 친구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리즈는 가을이는 부르시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친구예요, 그냥 다 친구죠. 난 가을이가 제일 좋아. 11년생은 다 친구죠. 11년생, 뭐 10년생, 12년생. 가장 최근에 멤버들이랑 있었던 웃겜술 프로죠. 근데 생각은 나는데 이걸 말로 풀었을 때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스포라서 말하면 안 되겠다. 연습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셀카 포즈 추천. 셀카 포즈? 네. 저는 보통 셀카 찍을 때 뿌이래요. 무난한 거. 뿌이도 되게 다양하게 하죠. 뿌이. 크라임 씬 유진이 기사 뜬거 봤어요. 그래서 유진이가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되게 크라임 씬 팬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얘기해주면서. 근데 저는 진짜 생각을 했는데 유진이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하려면 되게 센스도 있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유진이가 또 뭔가 연기도 많이 해봤고 또 추리? 또잘할것 같아서 저는 크라임씬 되게 잘 찍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오면 꼭 보려고요. 기대돼요. 장발이 좋아, 단발이 좋아. 근데 저는 요즘 하고 싶은 머리가 뭔가 중단발도 해보고 싶어요. 장발, 단발 둘다 해봤잖아요. 근데 중단발 하면 또그 분위기가 다르니까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지금 근데 머리 엄청 많이 자랐다. 그쵸? 저 오늘 엄마가 딱 보고서 머릿결도 되게 좋아지고 되게 많이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엄청 뿌듯했어요. 내가 진짜 머릿결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티가 나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그 오일 같은 거나 그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걸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중단발. 무슨 과자 좋아해? 무슨 과자 좋아하냐고요? 무슨 과자? 좋은데 되게 그런 거 많이 먹는데 감자칩? 감자칩? 아니면 단 것도 좋아하고. 근데 저는 약간 과자파보단 좀 음료수파예요. 제가 지금도 가져왔어요. 회사 카페 음료수. 아이스티예요, 복숭아 아이스티. 갈피스 한번 해줘야죠. 갈피스 그럼 끝나기 전에 해야겠다. 갈피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다시 생각해도 제가 작년 생일에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때는 막, 아, 뭐하지, 뭐하지, 이렇게 진짜 고민하다가 투톨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든 건데, 진짜 잘 생각한 것 같아. 완전 뿌듯해요. 10년 생일랑도 친구해줘. 당연하지. 쇼컷 할 생각 있어? 쇼컷. 쇼컷. 아직은 없는데 글쎄요. 조금 어울리려나? 오랜만에 다이브랑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다음에는 그거 하려고요. 먹방. 안한지좀꽤 돼가지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천천히 먹는 먹방. 다이브가 이제 만약에 같이 밥을 먹는다 하면은 다이브도 이제 같이 천천히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메뉴는 다음에는 좀 제대로 된거 먹으려고요. 한식 이런 거. 어때요? 좋죠? 아니면 디저트 종류도 나쁘지 않겠다. 약간 디저트 모음 해가지고. 좋아요. 좋아하는 음료수? 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너무 많아. 하나만 뽑을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스티도 자주 먹고, 초코라떼도 자주 먹고, 아니면 집에서는 옥수수 매운차를 자주 먹어요. 왜냐면 박스 채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냉장실에 채워놓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씩 꺼내 나가요. 오, 근데 다이브도 다 옥수수 매운차 먹는다고. 전 펩시는 펩시 제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펩시 콘서트 다이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완전 기대돼요. 요즘에는 또 뭐가 유행인 게 있나?
옥수수염차 에스프레소샷?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듣는 노래. 또 여름이잖아요. 태연 선배님 노래. 위켄드 너무 이게 진짜 명곡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여름에 들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진짜 막 바람 살랑살랑 불 때, 뭔가 햇빛 딱 쬐고 이러면서. 그쵸, 다이브 너무 좋죠. 그 저희 노래 중에서는 립스. 딱. 힐링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나도 그거 많이 듣는데 립스 진짜 좋아요. 그쵸? 저매추해줘? 저매추? 약간 이르긴 한데 해볼까요? 저매추. 잠깐만요, 오늘 화요일이야. 자, 뭐하지? 다이브. 다이브 뭐 먹고 싶어요? 다이브가 써주면 내가 그 중에서 고를게요. 어때요? 빨리 올려주세요. 김치찌개 일단 후보. 샐러드? 무슨 샐러드 같은 소리예요, 다이브. 아니 물론 샐러드도 맛있긴 하지만. 안 돼, 밥 먹어야 돼. 냉면, 냉소바, 마라탕, 치킨, 떡볶이, 파스타. 근데 갑자기 저 딱 생각났어요. 오늘의 점액추 치킨입니다. 왜냐면 딱 제가 안무 연습하고 이제 막 너무 배고팠어요. 밥, 저녁을 아직 못 먹어서 배고픈데 딱 엘리베이터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께서 딱 올라타셨는데 치킨을 이제 밖에서 포장을 해오셔가지고 이제 들고 타신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니까 이게 냄새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치킨의 냄새에 딱 진짜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이러면서 딱그 후라이드 치킨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기름지고 뽀송한 그 냄새 아시죠? 진짜 그때 너무 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치킨으로 하겠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다이버 맛있게 드셔주세요. 프라이드 대 양념. 프라이드. 지금이 이제 제가 가봐야 될 시간이거든요, 다이버. 그럼 마지막으로 그 가이피스랑 몇 개 더 끝낼까요? 사과머리 나중에 또 해주라. 좋아요. 다이브 사과머리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또 뿌듯해가지고 뿌듯해서 자주 하려고요. 일단 가이피스. 가지 마요. 나도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오랜만에 다이브랑 얘기해서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앞으로 시간 있을 때 꼭 또 올게요. 다이브도 우리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다음에는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와야겠다. 가지 마, 웅니.
가볼게요, 다이브. 나 진짜 간다. 약속할게요. 다음에 멤버랑 같이 올게요. 다른 멤버들이랑. 안녕, 잘 가. 나 진짜 간다. 자, 갑니다. 엔드 누릅니다. 안녕. 종료.